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현 시각 암호화폐 시장 오랜만에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3,500선을 노리면서 현재 2% 상승하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도 각각 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스가 오늘장에서 눈에 띄면서 8% 상승을 기록하는 등 오늘 대부분의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상승세 속에서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수치와 그래프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말씀드린 대로 2%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주간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최악의 하락에서는 조금 상승 반등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 주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최저점까지는 아니어도 저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화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더리움이나 스텔라 역시 비트코인과 리플 그리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더가 5위로 시장가치 5위로 등극을 했는데 0.23% 오르면서 주간 그래프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오스 8%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는 반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오르고 비트코인 SV는 소폭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 봐도 대부분의 코인들이 오늘은 상승 중이고요. 20위인 테조스는 13%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네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OKEX가 오늘 1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8% 24시간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만 OKEX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후오비, 3위는 바이낸스, 4위는 코인베네, 5위는 디지피닉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의 순위를 확인해 보시면 업비트는 오늘 조금 거래량을 많이 줄여나가면서 현재 29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빗썸은 현재 비트코인이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1% 오르면서 389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 각각 1%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빗썸에서도 6% 급등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는 나란히 약세입니다. 자, 혼조세 속에서도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네,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것은 웨이브네요. 웨이브가 19% 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제일 많은데요. 이오스가 그 뒤를 잇고 있네요. 7%대로 상승 중입니다. 리플과 이더리움 나란히 강세입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알트코인들, 웨이브가 업비트에서도 22%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각각의 또 상승과 하락,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승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시장 가치가 어제보다는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1,110억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4.9%입니다. 네, 현지 시간 수요일 비트코인이 4%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일주일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는 CCN의 보도입니다. 변동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연간 최저치인 12월 7일에 3,210달러를 기록한 이후 순항 중인데요. 향후 3,650선을 중간 저항 수준으로 시험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단기 상승 목표 설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상향 돌파 가능성도 있지만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기술적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바닥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2선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간 차트에서는 3,590선을 열어줄 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1년 전 구글의 비트코인 검색이 도널드 트럼프 관련 검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구글이 2018년 검색어 리뷰를 발표했는데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가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고 있는 질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 검색과 함께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는가 라는 관심도 많았다고 하네요. 분당 수백만 개의 검색을 처리하는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에서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가 1위에 등극했다면 적어도 암호화폐는 관심면에서는 주류에 편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거래량도 소폭 늘어나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최근 시장의 거품이 전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분석가는 암호화폐의 거품에 특별한 것이 없다.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시장에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스 몰드 AJ벨의 투자 이사인데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암호화폐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것은 매니아들이고 펀더멘털이 현재 수준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나스닥도 2000년 3월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 4월까지 회복을 쉽사리 하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산업에서도 비슷한 거품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동안 나스닥과 그리고 닷컴 버블과 암호화폐 시장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시장에 거래소가 많죠. 그런데 최근 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4개만이 매일 10만 명 이상의 활동적인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OKEX, 후오비가 그 주인공인데요. 코인베이스는 42만 2천 명의 1일 거래자를, 그리고 바이낸스는 31만 3천 명의 거래자를 보유 중이고요. 나머지 두 거래소도 10만 명을 넘습니다. 68개 평균으로 따져보면 1일 거래자는 2만 7천 명에 불과합니다. 코인베이스는 그런데 가장 큰 일간 거래자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사용자당 $189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OKEX와 후오비는 각각 $1972, $1723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좀 대비가 되는 거고요. 바이낸스는 24시간 거래량으로 따지면 1위인데 코인베이스의 10배인 10억 2800만 달러의 거래량을 24시간 동안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1월 비트코인리스트는 아문 크립토가 제공하는 HODL 티커와 ETP가 스위스 6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시작한다는 보도를 내놨었죠. 비트코인이 48%, 리플 30%, 이더리움 17.6% 등 주요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ETF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사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지난주죠. 각각 5만 233주와 6만 2986주가 거래되면서 기록적인 거래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1개월 평균 거래로 봤을 때 하루 거래량이 2만 주라는 그런 그동안의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3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같은 결과가 비트코인의 급락에서 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FX헤지펀드의 수주 대표는 거래량과 가격 사이에 강한 음해상관관계가 있다. 마이너스 68%다 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기관들이 주요 매수자로 꼽히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매우 저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기관에서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네요. 캐나다 캘거리에서 디지털 통화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 지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캘거리 달러는 1996년에 처음 시작됐고 캐나다 달러와 함께 현지 통화로 사용되고 있는데 2018년 여기에 암호화폐가 추가되면서 이제 시민들은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디지털 통화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최초의 도시가 된 캘거리가 이런 계획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국내 디지털 통화를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도 캔디라는 디지털 통화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두바이에서도 그리고 태국에서도 정부 주도의 디지털 통화가 곧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네요. 자, 네덜란드 통신사인 디텔레그래프가 곧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네덜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면허를 얻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놨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텐데요.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이례적인 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이렇게 되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가 네덜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는데 지난 4월 일본이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했죠. 그리고 올겨울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네덜란드 중앙은행 임원은 암호화폐는 진짜 돈은 아니지만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동안 네덜란드에서는 항만에서의 수송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요.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인 알버트 아이젠은 오렌지 주스 생산에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기업 삼성 소식입니다. 삼성이 12월 10일 유럽연합에 블록체인 관련 상표권 3건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BTC 매니저를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삼성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넣으려는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키스토어, 블록체인 키박스, 블록체인 코어라는 이름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상표권 신청서는 현지 시간 월요일 유럽연합에 제출이 됐고요. 특허 출원 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에 적용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시각 12월물 비트코인 선물 3,430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69% 상승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3% 넘게 오르면서 3,420선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자, 현지 시간 수요일, 우리 시간 목요일 오전 암호화폐 시황과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